구름이 다이아그램은 간단하지만 그 상자 다섯 개의 칸을 채우는 건데 그게 절차가 어떤 목표나 문화 가지에 비해서는 좀 그 정형화되어 있는 절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프로세스를 좀 충실하게 따라가야 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그러나 좀 한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꾸준히 한번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활용하는 프로세스가 지금 이렇게 1, 2, 3, 4, 5단계까지 해서 아까 이 과정을 드러내는 거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 내가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A와 B, 이 공통목표 욕구 이 부분을 잘 적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읽어가면서 이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여 두는 것이 그 문제의 본질, 갈등의 본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좀 그게 방향이 틀린다든가 그러면은 이 뒷단에 있는 내용들이 좀 의미가 약해집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 가정의 근거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내용을 좀 설명하는데 해결책을 만드는 것은 또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 중에 두 단계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설명 시간이 굉장히 지금 그 촉박한데 짧은데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좀 충실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부족한 부분들은. 그래서 이 교재에 내가 그런대로 자세하게 여러 가지 그 사고 패턴으로 문장을 많이 적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절차도 상당히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미진한 부분은 그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도전하는 것. 도전한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도전한다는 뜻은 정말 그 가정이 옳은가, 옳은 가정인가 이제 그런 것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전한다는 의미 또 하나는 이렇게 가정이 더 이상 이유가 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운다 그러냐 지금은 이러이러한 가정,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의 오류를 확인하는 것하고 가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찾는 것 이제 그 대책을 우리는 주입이란 말을 쓰는데 가정을 보면서 대책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 가지를 그릴 때에도 이 가정을 보면서 그 주입을 찾아서 대책을 찾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요 두 가지를 오늘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기에요. 내용의 오류, 정말 옳은 가정인가 했을 때 이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사실인가, 항상 그런가. 그래서 영어로 really, always 이런 두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사실이냐,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그렇다고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을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의 오류를 확인해 보는데, 자, 이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조은영 선생님이 지금 여러 개의 가정을 적어 놓고 도출을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간단하게 가정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하나씩만 적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낚시를 간다와 친정에 간다가 대립하는 이유로 아내가 낚시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근데 D와 D 대립의 가정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무엇이 달라서 이런 대립이 생기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 부족하고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걸 해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DD 프라임의 가정을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낚시와 친정, 이 지금 이 낚시와 친정의 관계죠. 그러니까 낚시와 친정의 무엇이 다르냐? 봤더니 위치가 다르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거기 때문에. 이 D와 D 프림 사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아내가 낚시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아내가 낚시를 싫어한다. 사실 이거는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뭐 아내와 내가 취미가 다르다. 이제 그렇게 적으면 또 조금 맞을 수는 있는데, 아내가 낚시를 싫어하는 게 정말 사실이냐? 좀 확인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낚시를 싫어한다면은 낚시 가는 대신에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하이킹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대립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친정에 가는 걸로 대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낚시와 친정의 관계에서는 이 낚시만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이 가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계속 관계를 이야기를 하라 그랬죠. 관계라는 것은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서 거기에 다 걸려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낚시를 싫어한다 그 이야기는 여기에만 걸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으로서 조금 내용상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또 내용의 오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 가정의 논리적 유효성을 검토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도 했지만은 가정이 과연 두칸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명하느냐, 이거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가정을 도출할 때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레저를 즐겨야 한다. 왜냐하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놨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적으면은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사무실 갈 때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레저를 즐길 수 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이 남편이, 지금 요 뒤쪽에 주어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누구와 함께입니까? 자기 아내와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레저를 즐겨야 하는데 해당되는 내용이냐, 이유냐, 그 말이냐. 그게 남편이 아내와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레저를 즐겨야 된다. 인과관계거든요. 필요 조건 인과관계죠.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정말 평상시에 사무실에 갇혀 있다는 것이 남편이 레저를 즐겨야 되는 이유냐? 뭐좀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온 가족이 레저를 즐겨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는 온 가족은 아니에요. 함께는 자기 아내와의 아내와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는 거. 그래서 조금은 아닐 수 있고, 또 스트레스가 풀린다. 아무튼 즐거운 휴가와 레저와의 관계로 놓고 봤을 때 남편의 입장에서 조금은 관계를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한다면, 나는 재충전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남편의 입장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꼭 틀렸다고 말은 할수 없지만은, 이 유효성의 관점에서, 두 칸의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좀 수정하는 의미로 적어본 겁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레저를 즐기려면 낚시를 가야 돼. 레저와 낚시와의 관계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낚시는 즐겁다. 그럼 낚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회를 먹을 수 있다. 친정은 바다에서 먹다. 요거는 이제 BD 프라임에서 나오는 가정인데, 요거는 조금 오늘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낚시를 가야 돼. 레저를 즐기려면 하필 낚시냐 이 말이야. 하필. 근데 그래서 낚시는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 레저 비용과 낚시와의 관계로 해서 지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관계를, 인과관계를 더 설명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적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굳이 이 가정에 몰두해서 뭐 이것도 더 검토해가지고 또 수정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야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가정을 들추지 않더라도 뭐 이런 해결책은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정을 들추어 내면서 해결책을 만드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입을 도출하는데, 주입은 이 유효한 가정을 실마리로 삼아서 대책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TOC의 특징, 구름의 특징은
유효한 가정을 실마리로 삼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가지고 대책을 찾아야 될 대책을 농축시켜가고 그래서 여기에 관점에서 대책을 찾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실마리로 삼아서 한다는 건데 막연한 브레인스토밍보다 더 적은 아이디어로 더 효과적인 대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정을 실마리로 삼아서 대책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은 사실은 발산적 사고예요. 크리에이티브 씽킹이죠. 창의적 사고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방법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이 가정에 근거해서 가정을 실마리로 찾아가지 삼아서 이 아이디어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 대책들은 내적 갈등이나 의견 대립인 경우에는 이런 행위의 어떤 모습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찾으면 되고 그다음에 복잡한 문제, 시스템 문제는 어떤 상태의 문제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찾으면 되는데 이제 이건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찾는 가이드로 해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현재 갈등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참조한다든가 분리 제거 강화 조합을 생각한다든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든가 또는 과거에는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다시 생각해 본다든가 과거에 효과가 없었다고 해서 지금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이렇게 분석을 안 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공통목표 욕구 주장을 재검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기본은 가정에 근거해서 가정을 실마리로 삼아서 이렇게 이제 주입을 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정을 보면서 연가를 낸다. 이거를 보면서 레저 비용을 늘린다. 그 다음에 또 낚시 대신 골프를 한다. 또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디어의 일뿐이지 아직 해결책은 아니에요. 해결책을 구성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입을 도출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한 대로 뭐 분리 제거 강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입을 하는데 뭐 주입을 이거 없이도 주입을 도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강화하는 거다 또뭐 분리하는 거다는 것을 한번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자, 우리가 어떤 주입을 도출한다 했을 때, 발산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하는 그러한 기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뭐 제가 어떤 문헌에서 따왔는데, 마인드맵 기법도 있고, 브레인스토밍 기법도 있고, 또뭐 스캠퍼 기법도 있고, 육색 사고 모자 기법. 그 다음 또 이게 가정에 도전하게 됐네요. 우리가 했던 거. 강제 결합법, PMI 기법, 솔루션 매핑 연상법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굳이 구름 안 배우고 이거 배워도 되는 거고 골치 아프게 다이어그램 안 그리고 가정 드러내지 않고 뭐 공통 목표, 욕구, 뭐 주장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거 해서 좋은 아이디어 내서 해결책 찾으면 될거 아니냐.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될거 아니냐.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법들은 모두 뭐냐. 창의적 사고 기법이라고 돼 있어요. 창의적 사고라는 것은 여러 개를 많이 나열해 보는 기법이에요.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고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 해결의 기법이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름에서 주입을 찾는 거는 유효한 가정을 실마리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적은 아이디어로 더 효과적인 대책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차이는 뭐냐? 구름하고. 제가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 19에서 20쪽의 내용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수업 끝나면은 이 19, 20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 중간쯤 가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책을 찾으려면은 이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잘 적절히 융합이 되고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창의적 사고를 더 많이 해가지고 여러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어떤 걸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논리적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쓸만한 아이디어를 조금 찾아 놓고 거기에서 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적어놓은 글 중간 쪽에 보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느 파트너를 한명 찾는다고 하자. 미리 정해둔 기준 없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창의적 활동에 해당이 되고 어떤 선택 기준에 맞추어 만나볼 사람을 찾는다면 이것은 논리적 활동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저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 중에 그 후에 선택의 기준을 정해서 그 최종적으로 사람을 선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선택 기준을 먼저 정한 후에 논리적 활동이죠. 그 기준에 만남을 사람을 이제 찾아서 만나는 것. 그게 창의적 활동이 되겠죠. 뭐 그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나 또 여기에 투입하는 노력의 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문제 특성에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5명 만나보고 선택 기준을 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명 만난 후에 뭐 정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다만, 기준 없이 어떤 만나는 사람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간적인 노력이나 물리적인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만나면은 만나는 사람을 줄일 수 있고 물리적인 노력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도 시행착오는 더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특징이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구름에서 가정을 뚫쳐내고 거기에서 주입을 찾고 하는 것은 논리적 활동을 먼저 조금 해보는 쪽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물리적인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이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간단한 문제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지 않지만은 큰 문제. 위험한스러운 상황이 예상될 수 있는 것,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 그런 곳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름의 어떤 활용도나 효과는 그러지 않은 것보다 구름을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소개하고 또 이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